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리스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구별하기, 뭐 이런 컨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내용이 머리를 높게 해야 된다. 심장과 같은 높이를 하게 되면 머리에 뇌압이 차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만인 사람들은 바로 누워 잘 수가 없죠. 숨이 막혀서. 그래서 대부분 옆으로 자야 되는데 옆으로 자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외국 영화를 보면 침대 위에 이렇게 큰 쿠션 놓고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올리고 자잖아요. 그런 체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일반적인 체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면 허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인체 구조상 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자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옆으로 자야 된다고 합니다. 옆으로 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누우면 턱이 떨어져 있고 혀가 떨어져 기도를 막아서 숨쉬기가 불편한 첫 번째, 그 다음에 경추가 긴장돼서 바로 누우면 불편해지니까 옆으로 자면 좀 낫다 해서 옆으로 자라고 합니다. 그럼 옆으로 자면 어깨가 찌눌려요. 목이 꺾이고. 그래서 또 불편한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혈압이 높은 사람들, 뇌가 압이 찬 사람들, 눈이 이게 압이 차다고 느낀 사람들이 다 목이 굳어 있습니다. 목이 굳은 원인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의 자세도 이렇게 문제지만 잠잘 때 자는 자세, 일자목, 거북목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는 동안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상에 이런 자세로 잠을 자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상태가 아니고 잠자는 자세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머리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목 높이와 머리 높이, 이 지금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개를 맞추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베개들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입니다. 머리와 바닥의 높이가 6cm에서 7cm, 9cm. 낮다고 하는 베개도 5cm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맞춰보면 2cm, 3cm 이쪽 안에서 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아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베개들이 다 이렇게 규격화돼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맞춰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뉴스를 보고 맞춘 기준이라고 하면 안 맞는 거죠. 불편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 아시고 정확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